안녕하세요. 그런 줄이나입니다. 오늘은 리뷰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야, 가사폰이야? 야, 저는 가차를 안 좋아해서 살다 살다 이제 저 밀리터리 모델이 가차가 나와요. 저걸 그냥 별매를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뽑긴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올라나 궁금하네. 3호대일 비행기가 잘 없었잖아요. 그치. 프로키들 최초인가? 요게 곧 박스구나. 뭐가 들어있어? 황금 박스. 가사폰이에요. 써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3위대일로 디오라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아쉽지만 3위대일로 많이들 썼었던 것 같은데. 어? 슬라이드 몰드다. 아주 그냥 사방에 그냥 슬라이드 금형을 썼구만. 얼핏 봐도 그냥 패널 라인이 진해 보이네요. 뭐가 나오지? 뭐가 나올까? 두구두구두구두구 따란. 누구세요? 인상 고약한데? 누구시죠? 저 메탈 프로펠러 들어있다 그러더라. 저걸 휘어서 그 땅에 처박힌 디오라마 만들고 하라고 저런 식으로 주는 것 같아. 역시나 하켄크로이츠는 분리해 주셨군. 저게 유럽에 수출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동양 쪽에서 뭐 신경 안 쓸 테니까. 이게 이제 데칼이 유니크한 데칼인 거죠? 뽑기. 그치. 저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디테일이 상당해요. 그 전에 사진 보니까 3D로 하고 3D 된 거를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한 것 같더라고. 레진으로? 근데 저렇게 마이너스 몰드가 많으면 레진 금방 너덜너덜해지지 않나 실리콘? 저 정도면은 거의 하나에 10개씩밖에 못 뽑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20개 뽑으면 완전히 걸레짝 되는데 20개는 무리였을 것 같고. 디테일은 좋은 것 같은데. 아마 틀 하나에서 10개도 못 건졌을 것 같은데. 뭔가 노하우가 있겠지. 내 알 바는 아니지만. 품질 좋네요. 코가 과하게 커 보이긴 하는데. 못생긴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얼굴 갖고 그러면 안 돼. 저 일러스트 느낌은 그대로네요. 그치. 코가 너무 커서 약간 가가멜 같은 느낌? 생긴 것 같고 형 5초 전에 뭐라고 하지 말라고. 가가멜이면 어때서? 디테일이. 디테일 좋네. 극적 극적. 코도 팔 수 있겠어. 에이, 그 에리 하르트만이나 이런 사람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숙 누군지 모르겠다. 아숙다. 설명서를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데칼 같고 저기 하르트만 표시도 있고. 그러네. 하트 모양. 여기도 역시 애칭이 하켄크로이츠는. 아, 진짜 쪼개놨네. X 아니라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저기 배 모양은 많이 쓰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네. 주로 누가 탔는지. 이게 일러스트랑 그 피규어를 제이슨이라는 동양계 어디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박스아트랑 다 했더라고. 2차 대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박학다식한 걸로 알고 있어. 설명서 깔끔하네요. 그러게. 이야, 고생이 보인다. 부품 수가 적지 않은데 프로펠러 기치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위장 무늬도 구분해 놓고. 요새는 이렇게 도색 장례 들어 있는 게 참 좋더라고. 슬라이딩 몰드. 와, 이 총 구멍 다 뚫어놨네. 그러니까 고맙다. 나는 저거 일일이 다 뚫었을 텐데. 슬라이드로.
슬라이드 금형은 저렇게 그 러너가 이렇게 위로 솟아 있거나 그렇잖아. 저거 보면 나한테 작은 부품까지 저렇게 슬라이드 모드를 질감도 대단하다. 좋은데? 어? 그러니까 그 샌딩으로 기본적으로 금형을 한번 싹 쏴준 것 같아. 오글조글한 느낌이어서 반광 느낌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야 지금 자 들어온 거 멋있었어. 28.5cm. 저게 실제 비율로 하면 저 정도 된다며. 얼추 맞더라고 아까 쳐보니까. 3.5:1 날개. 그러니까 3.2:1보다 뭐 많이 작진 않고 살짝 작더라고요. 그치. 근데 의아스러운 게 내가 예전에 책에서 본 메사슈미트가 저 리벳 자죽이 저렇게 과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이게 축소 모형이다 보니까 좀 과하게 돼 있네 몰드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네. 패널 라인도 엄청 선명한데. 저런 거는 고맙기는 해. 그리고 실제로 이게 프로기 비행기들이 대부분 그 연결 부위나 이런 데가 약간 우글주글해지잖아. 그런 것들 일본의 모델러들 보면은 그거 다 느낌 살려주고 갈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하더라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아 근데 잘 나오긴 잘 나왔다. 그러게요. 앞에 엔진 부위는 통으로 다 뚜껑으로 별도로 쪼개놨네. 투명도가 상당히 좋다. 요거 캐노피 앞부분에 말이 좀 있던데? 네 여기가 좀 좁대요 윗부분이. 각도 부분 뭐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모르겠어 뭐 직접 보질 않았으니 뭐. 요게 의외로 재밌더라고. 투명 파트랑 H파트를 두 개로 나눠놓고 엔진 보일 수 있게끔 해놓은 설정이 재밌는 것 같아. 내부 재현이 잘 돼 있다는 소리겠지. 그치. 나름 뜬금없는 거는 저 캐노피 유리 부분이 이렇게 붙박이로 나온 게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 보도 모델이 원래 그 AFV 쪽 차량이나 계속 생산을 하다가 이번에 요게 비행기류는 3.5:1 스케일로 새롭게 비행기 라인업을 만든 것 같은데 요거 다음에 투카 나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저게 흡기냐? 흡기고도 뚫어놨네. 저것도 슬라이드 모드 좋다. 저거 좌우 분할 해놓으면 갈아내기 짜증나는데. 그치. 계기파. 점점 타원되고 막 짜증나잖아. 몰드가 선명하다. 확실히 신제품이라. 그러게. 요즘 나오는 것들은. 좋은 것 같아. 인젝션은 빨리 사는 게 좋긴 하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재판에 3판 막 이러면 아 저거 타이어 눌린 것도 재현해놓고. 그러게.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 원래 눌리면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는 느낌인데 그것까지는 안 해놨나? 만들어 봐야 알겠죠? 여기 저 프로펠러 더 들어있네요. 메탈 파츠 말고. 메탈 파츠는 내가 받은 인형하고 그 죽은 인형 그쪽에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까 얘기했던 부분 나오겠다. 내가 그 예전에 3.2:1 마르세유 버전으로 그 내부 재현이랑 해보려고 도감을 좀 준비를 했었거든. 배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거 보면 매끈한데. 그러니까 리벳 자죽이 없어. 패널 라인도 없고 실기 보면. 근데 저대로 살려갖고 칠하면은 좀 너무 과해 보이지 않을까? 모형이니까 그래도. 근데 더 작아 보이는 결과를 낳을 것 같긴 하거든. 리벳 자족을 과하게 보이게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되게 매끈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좀 과장해줘야 모형으로서 그 모형미라고 그래야 그치? 되나? 그런 거는 있겠지. 아 요거는 저 코우 요코야마 선생이 했던 건데 그 위장 무늬. 파일럿마다 위장 무늬 그림 일러스트로 해서 낸 게 있어.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 한번 같이 봐서 진행하면 어떨까.
그래서 위에 게 마르세유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뭐 하르트만 지금 박스 하트에 있는 그림이 아마 하르트만일 거야. 아주 하트 보인다. 어, 이거 아까 그 데칼 들어있는 그 기체다. 그러네. 모르겠다. 그냥 썸띵. 게으르그 아몬? 게으르그 썸띵 아저씨가. 유명한 파일럿인가 본데. 그러게. 지식이 내가 저 배 모양이 익숙한 게 아카데미에서 아마 7위대1 나왔을 때 저게 박사트에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각인돼 있는 것 같아. 어, 이거다. 요거네. 그 데칼. 그거. 저기다 저기다. 막스 브루노 피셔. 그렇다면 인양반이 막스 브루노 피셔인 거겠지. 안에 데칼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럼 결국에는 나는 저걸로밖에 칠할 수 없다는 건가? 저 피규어를 쓰려면. 그리고 요건 하르트만. 아니면은 뭐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걸로 칠하고 파일럿이 그 사람이라고 우겨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르트만 마크가 저기 붙어 있는데 밑에 거랑 위에 거가 같은 건데 지금은 노란 띠랑 저 그 웨이브 있는 저 마크가 둘이 그 제이슨이 그린 거에는 두 개가 중복돼 있네. 섞여 있네. 선생. 안녕하세요. 자료가 많아서 기체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메소슈미. 맞아. 매력. 아, 요게 그 3위대1하고 3호대1 크기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그치. 열어서 보는 거죠. 기존에는 3호대1 디오라마 만들려면 대안이 없었어. 3위대1밖에. 맞아 맞아. 그 어떻게 비행기 하나 자작을 하겠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차이는 아니다. 그치. 살짝. 꼬리날개 치면은 뭐 한 2cm 남짓 되겠다. 2cm 차이도 안 날 것 같아. 여기만큼 더 붙는다 그러면. 1.8. 큰 차이 안 나겠어요. 날개 크기도 아주 비슷하고. 그치. 아, 저게 무광 느낌으로 해놓을까 확실히 좀 느낌 좋다. 도료 잘 먹을 것 같은 느낌. 앞부분. 기관 총부. 미세하게 작다. 구멍이 뚫려 있네. 저기 아예. 저거는 연료통. 연료통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 3위와 3호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사실 계기판 볼륨은 화세가 것이 더 나은데? 화세가 거는 그 저 눈금까지 다 몰드가 돼 있어. 이게 의외로 화세가와가 만들어 놓으면 더 실제 같아 보이긴 하겠다. 패널 라인이 훨씬 많이 퍼져 있다. 그러니까 보도. 이렇게 보니까 또 확 또 달라 보이네. 날개 사이즈는 차이가 많이 나 보인다. 근데 보면 하세가와 금형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 전통 강자 아니겠어요? 그렇지. 제가 봐 저기 그 랜딩 기어 박히는 부분도 사각으로 해놓은 걸 보면은. 근데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몰드 디테일은. 그러게. 발군이네요. 밀봉해 놓을까? 근데 캐노피 그 오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뭔가 찝찝해지네. 그러하네. 하나 더. 하나 더. 두 개 사신 거예요, 그럼? 그러네. 데드 파일럿인가 이게? 그러게. 나 아는 사람도 이거 걸렸는데. 이게 웹서핑을 좀 해봤는데 다른 거 나온 사람을 못 봤어. 다 저기 뭐야 우리 거랑 비슷한 거만 나오는 것 같아. 데드 파일럿을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 나오는 빈도수를 봐서는. 이게 소체는 아까 그 아저씨랑 똑같죠? 똑같은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 자, 그럼 형의 최종 감상은? 10점 만점에 8.247 소수점 세 자리까지 8.247 정도 되는 것 같아. 꽤 준수한 키트다. 그치.
노력이나 3-5-1로 나왔다라는 거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고 싶어. 그렇죠. 3-5-1이 없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기트인 것 같고 가사폰 때문에 한 1.8점 정도 깎인 것 같고 그거 많이 팔려고 만든 것 같은데. 그러게. 뭐 일단 적중은 했어. 네. 두 개 샀으니까. 끝. 끝. 안녕히 계세요. 안녕.